앞쪽 거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베트남에서 길 건널 때 정말 힘들죠? 이렇게 좌우로 살피다가 잘 건너가야 돼요. 시장에 들어왔습니다. 시장에 이게 뭐죠? 오리고기 같은데? 오리고기. 그 다음에 시장에 과일밭에 과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과일 엄청 많죠. 저 파인애플 사 먹어봤는데 파인애플 500원입니다. 500원. 그리고 시장 엄청난 과일들이 많이 있고요. 베트남 사람들이 꽃을 좋아해서 꽃을 많이 팔고 있고요. 과일 지역에서 정말 큽니다. 한국에서 못 보는 과일들 정말 많죠. 아주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는 전통시장입니다. 오토바이가 많아서 제가 지금 못 지나가고요. 사람 반 오토바이 반. 저 바나나 5,000원입니다. 5,000원. 500원. 죄송합니다. 500원. 엄청 싸죠. 파인애플도 한 통에 500원. 정말 맛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남녀노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요. 그래서 지금 시장 한 중간쯤 왔는데 우리나라 시골의 전통시장 가면 이런 분위기잖아요. 그런 시장 골목이 되겠습니다. 저 안쪽에 좀 사람 많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